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좀 민감한 주제인데, 자폐아동의 지능지수와 관계된 질문입니다. 즉, 자폐아동들의 인지능력이 얼마나 될지, 이후에 이제 치료가 되고 아이들이 학습능력을 얼마나 보여줄지, 이런 것과 연관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제 지수가 이제 지능지수인데, 이 아이들의 지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이 자폐아동들의 지능에 대해서 올바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했어요. 자폐아동의 IQ, 즉, 지능검사는 믿을 수 있을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제가 뭐 결론적으로 믿기가 어렵다라는 걸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거가 뭔지.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올바른 인지능력 평가 방법은 그럼 뭘까? 자폐아동에게서 올바른 인지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했어요. 자폐아동의 현재 지능과 잠재 지능의 근본적인 차이를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 요거를 통해서 현재 지능지수, 자폐아동들에게 지능평가를 하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지능평가를 갖다가 제대로 한다면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미에 있으니까 그 뒤까지 좀 강의를 갖다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지능 검사 주로 요즘 가장 빈용되는 게 웍슬러 지능 검사죠. 웍슬러 지능 검사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지능 검사는 자폐 아동에게 그런 유효성이 없다, 별로 신뢰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저기 결론적으로 제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혼란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지능 검사들을 갖다가 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상당수 아이들이 지적 장애로 나옵니다. 이게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현존하는 검사라면 지적 장애, 정신 지체로 평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러한 이제 평가 도구, 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이해하는 것도 하긴 하지만. 이 현대의학은 이 자폐성 장애가 이 뇌에 어떤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갖다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자폐성 장애를 갖다가 그 장애 등급을 내릴 때 급수를 갖다가 지능의 평가까지도 연결시켜서 해갖고 장애 진단을 내렸으니까요. 이렇게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사실상 동일시하는 것은 현대의학의 오류라고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폐성 장애 아동들의 지능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캐나다의 자폐연구학자 로랑 모트론 박사라고 있대요. 이분이 자폐 75%는 정신지체라는 통계는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자폐아동을 갖다가 이 웍슬러 지능 검사를 하면 75%가 정신지체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 웍슬러 지능 검사라는 거는 이 지능검사 도구 안에 언어하고 학습된 개념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폐아동이 이걸 질문을 소화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자폐아동에 직접 적용하면 다 장애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자폐아동들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능을 추론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검사가 이 추론 능력을 테스트하는 검사로 레이븐 누진학렬 검사라고 하는 이 검사를 이용한다면 이 로랑 모트론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지능이 평균 웍슬러 검사를 했을 때보다 30점 이상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수를 갖다 적용을 시킨다면 자폐아동의 대부분은 정상 범주고 아니면 영재성 범주, 거의 상당수가 영재성 범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웍슬러 지능 검사라는 도구가 언어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폐아동들이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 지능 검사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용해서 검사하는 건 잘못됐고, 추론 능력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레이븐 누진학렬 검사. 이게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 대략 어떨 거라고만 추정만 하죠. 자, 이걸로 하면은 정상 범주거나 영재성 범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저는 계속 자폐아동들의 상당 부분이 영재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때 치료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이 영재가 아닐 거라고 추정을 저는 합니다. 그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통해 갖고 아이가 지적 장애야 이런 얘기를 갖다 아무 얘기를 갖다 되게 쉽게 쉽게 하는데 이건 되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의사들이나 검사자가 아이를 갖다 검사를 통해서 얘가 지능이 40이네, 50이네, 60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식 낮게 나오는 것을 성급하게 공식화시킵니다. 응? 이러면 부모들은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치료 희망을 사실상 마음에서 접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이가 바보라고 바보 취급을 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찌 보면 현대의학에서 이제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그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눈맞춤이 좀 되면은 발달적 언어장애, 발달적 학습장애 뭐 이런 식의 범주로 해서 아이가 학습 능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는 약한 지능 손상을 갖고 있는 아이로 아예 분류를 해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의 진료를 통해서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다라고 자꾸 이 규정을 받으면 부모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식의 평가는 되게 옳지 않아요. 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다음 장으로 봐서 현재 지능과 잠재 지능에 대한 근본적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볼 때, 여러분의 아이를 볼 때 현재 지능 상태하고 잠재 지능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지능지수라는 개념을 갖다가 제가 이 검색을 통해서 따와갖고 붙여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능지수, 즉 IQ가 뭐냐? 추상적 개념을 효과적으로 파악한다. 뭔가 추상적 개념을 효과적으로 파악해서 관련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개인별 능력을 갖다가 결정해 주는 게 지능지수다. 말이 무지무지무지 꼬여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추상적 개념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건 이거는 언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 왜냐하면 추상적인 개념을 갖다가 사용,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갖다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나갈 때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이 언어 능력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언어 능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전제가 됐을 때 지능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언어 능력이 낮게 나온다면 지능지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아동들의 가장 치명적 결함이 뭐냐면은 다른 게 좋아지더라도 언어 발달이 느리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언어의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복잡한 개념을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능지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폐아동들이 지능을 갖다 평가하는 것은 이 처음 전제 자체가 에러가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관련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건 이런 거죠. 이제 추상적 개념을 이해했으면 필요한 정보를 갖다 그 추상적 개념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관된 정보를 환경에서 얻어야 되는 건데 환경에서 얻는다는 게 뭐냐면 감각을 처리하는 거예요. 감각 처리. 환경에서 시각적으로 본다, 청각으로 듣는다, 환경 정보를 만져본다, 촉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전체적인 감각을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환경 정보를 인간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환경 정보를 얻는 이 시스템 자체는 감각 체계가 안정되어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눈맞춤을 못해서 아이가 시선 처리 능력이 굉장히 협소화되어 있는 애들이 사물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환경 정보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우리가 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환경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얻어낼 수밖에 없어요. 소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능지수를 갖다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 환경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이 감각체계가 일반인 수준으로 안정화됐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감각체계가 정상화되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가 돼 있는 게 이 지능지수에 대한 평가 개념이에요. 평가 개념이에요. 근데 이 자폐아동에게 불가능한 거라고 이게. 자폐아동이 추상적인 언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며 감각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것들 갖다 외부에서 환경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아이들이 자폐아동인데 이건 지능지수를 통해서 평가할 수 없죠. 자 어쨌든 이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획득한 그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별 능력
이게 어찌 보면 이걸 지능지수라 하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 이게 진정한 지능지수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이 선천적인 능력치일 거예요. 이거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가 사실상 동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지능을 평가하니까 자폐아 등의 75% 지적장애로 평가되죠. 이런 방식으로 평가된 게 현재지능이에요. 현재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자폐아동들은 기본적으로 지능이 높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폐라는 개념 자체가 지능지수, 현재적인 지능지수는 낮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적인 지능지수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돼야 돼요. 잠재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자폐아동에서 잠재지능을 평가한다면 이렇게 얘기돼요. 언어 사용 능력을 회복시키고 감각장애를 정상화시켰을 상태. 이 상태에서 아이가, 아동이, 자기의 지능을 갖다가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했을 때에 나오는 지능지수가 이게 잠재지능이에요. 이게 진정한 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아동들이 타고난 지능은 잠재지능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능력을 회복하고 감각적인 처리 능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이 친구들의 진정한 지능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지능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폐아동을 기르고 있는 부모들이 자꾸 그 자신의 아이들을 바보 취급하는 게 제가 좀 안타깝고 속도 상한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폐아동이라는 지능지수는 필연적으로 현재 지능은 매우 낮게 평가되지만 잠재 지능은 매우 우수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바보처럼 보이지만 절대 바보가 아니라 매우 우수한 지능을 가진 아이다. 라는 게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이해입니다. 어떠한 의사나 어떠한 평가에서 지능이 낮게 나온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 지능에 대한 이해를 갖다 잘못하고 자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자폐 아동의 잠재 지능을 추정하는 방법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진짜인지 이런 거죠. 좋아, 우리 아이가 현재 지능은 떨어져 낮게 나와. 그럼 진짜 이 아이의 지능은 무엇일까를 갖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의 전제는 제가 추정을 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확한 지능은 결국은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되네요. 자폐를 벗어난 호전 이후에 평가가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자기의 자폐가 호전되기 전에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빠 좋아를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애들을 봤어요. 말을 시작하면서 문장으로 그냥 갑자기 통문장을 시작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폐아동들에게.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 아이가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능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혀를 통해 갖고 언어를 전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지능은 굉장히 낮게 평가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말을 시작하면서 글씨를 읽는 친구들도 저는 봤어요. 이런 경우도 아주 드문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가 글씨에 대한 인지를 갖다 하고 지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건데 언어를 갖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짝을 갖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친구들도 지능이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결국 말을 할수 있고 감각을 회복된 상태에서 이 친구가 과연 얼마나 진짜를 알고 있는지, 과연 얼마나 그런 그 응용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전 이후에는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하는 건 무엇일까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나이와 퇴행 기간이 중요합니다. 자폐성 장애는요, 퇴행을 한 장애예요. 지금 뭐냐면 얘네들이 출생할 때는 절대 지적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재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에 가까워요. 근데 1년 퇴행을 하면서 점점 아주 악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지적 장애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중증 자폐성 장애로 청소년기를 넘어서고 나면 상당수, 모두 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모두 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상당수가 지적 장애에 근접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이 지능을 갖다가 추정하려면 나이부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대려면 지능 손상이 많이 좀 진행됐겠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맞고요. 나이가 어리대려면 이 아이의 지능은 아직 쌩쌩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의 잠재 지능을 추정하는 지표들을 갖다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자기가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얻게 되는 임상적인 팁인데요.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해 놨네요. 첫 번째 언어예요.
언어 능력이 좋을수록 인지가 양호합니다. 아이들이 눈 맞춤도 못하고 호명도 잘 안 되는데 말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지능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언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문자책이고 그리고 기호책인데 이 친구들이 상호작용을 잘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새로운 음성 정보를 갖다 학습을 해내고 다시 그것을 적용시키는 능력이 학습 능력과 지능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감각장애가 심한 상태에서도 언어를 갖다가 획득해서 언어를 유창하게 쓰면 지능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이 지능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언어를 사용하는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요. 자, 문자나 숫자 습득력이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눈맞춤도 못하고요.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는데 혼자서 글씨를 깨친 애들이 우리 애들 중에는 되게 많아요. 혼자서 숫자를 갖다 깨쳐갖고 숫자를 갖다가 읽고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습득력, 특히나 또 퍼즐 조합을 굉장히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패턴 인식을 갖다 하는 거고요. 시각적으로 정보를 갖다 패턴화 시키고 그 규칙성을 갖다 파악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굉장히 고도 지능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패턴 인식력이나 수학적 능력이 양호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가르치지도 않는데 문자에 지독한 관심을 보이는 애들, 숫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애들, 숫자를 갖고 자꾸 노는 애들, 문자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의 지능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는 지시 수행의 수준과 새로운 지시 수행 습득 속도를 갖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지시를 수행한다는 것도 얘가 상호작용을 못하는데 엄마가 뭐뭐뭐 해라 라고 하면 그것을 수행한다는 건 그것을 학습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어떤 것을 원한다는 것을 연결시켜 갖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자폐적인 상태가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시 수행이 원활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은 이것은 학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엄마 아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갖다 한번 지시 수행을 갖다가 습득시켜 보도록 해 봤을 때 아이가 붙잡고 여러 차례 아주 오래 걸리지 않아도 몇 번만 이야기해도 알아들어 갖고 그것을 재현해서 수행을 해낸다면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면 이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매우 양호할 것으로 추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역으로 또래와의 격차를 갖다가 통해서 추론할 수 있어요. 즉 또래하고 같은 연령의 또래하고 이 아이가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는 이 사실 그 평가 도구 중에 사회 성숙도 검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성숙도 검사에서 성숙도의 수준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지능을 추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즉 또래하고 격차가 어느 정도 많이 나냐 안 나냐 따라서 이 아동의 인지가 적긴 한다면 아동의 인지가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즉 지능 아이가 시각 처리도 잘 못하고 청각 처리도 못하고 사람이 별 관심이 없지만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갖다 금방금방 보고 습득을 해갖고 이 마스킹 현상이긴 하지만 따라서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능과 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퇴양 기간이 얼마나 긴지를 갖다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네 개 다섯 가지죠. 이 다섯 가지를 갖다가 보면은 나이가 어릴수록 이 아이들의 지능이 좀 생생하게 살아있는 애들이 많고요. 나이가 높을수록 이게 점점 지능이 잠재 지능도 손상이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요 말씀드린 요런 내용들을 보면 이 자신의 아이에게 잠재 지능이 어느 정도일지 대략 추정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신의 아이가 정말 바보가 아닐까 이런 식의 걱정은 일체 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되면 지능 걱정을 하는 것보다 빠르게 치료에 열성을 보이시고 노력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폐 아동들의 지능 지수를 놓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자폐성 장애 아동들이 지능이 지적 장애 진단이 나온 아이들을 치료해서 정상 지능으로 다시 재평가하도록 된 사례를 갖다 무수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흔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이들의 지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오늘 강의 지능에 대한 강의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